아까 연습 4번에서 주의하신 거와 같이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사이,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사이, 그러니까 G 메이저 스케일로 말씀드리자면 시하고 도 사이, 그리고 파샵과 솔 사이의 음정의 간격이 반음이다 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좋고요. G 메이저 스케일, 파가 샵이 되는 스케일이죠. 이전에 C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미하고 파 사이는 조금 간격이 좁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G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미하고 파샵 사이는 온음 간격, 그러니까 아까 미하고 파 같이 반음 간격이 아닌 온음 간격으로 살짝 띄어서 연주해 주셔야 하고요. 살짝 띄어서 연주하셨으니까 파샵과 솔 사이는 반음이 될 수 있도록 연주를 해 주셔야겠죠. 이와 같이 G 메이저 스케일, 그러니까 샵이 하나 붙어 있는 기본적인 G 메이저 스케일에서 파샵을 운지만 연습을 하셨다면은요, 방금과 같이 파샵, 미와 파샵 사이, 그리고 파샵과 솔 사이의 음정들이, 이 간격들이 틀어지게 되면서 하셨으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팁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박자고요. 반주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음의 높나가는 듯 하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이번 시간엔 중급자의 메이저 스케일 연습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1권을 연습하실 때는 왕 초보 단계라고 생각하셔서 그저 음표의 진행을 보고 내 손가락 운지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셨다면요, 2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음정에도 같이 집중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하면은 으뜸음부터 시작해서 으뜸음으로 끝나는 일정한 패턴들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C 메이저 스케일과 G 메이저 스케일은 가장 기본적으로 연주에 많이 활용되는 스케일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많은 패턴을 숙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쓰이고 많이 쓰이는 패턴부터 연습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메이저 스케일을 가장 처음에 하실 때는 쿵,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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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런 식으로 2옥타브 도에서 2옥타브 레로 넘어가는 부분이 4분 음표로 리듬적으로 조금 수월한 위치에 있었다라면은요, 중급자 수준이 넘어오면서부터는 4분 음표 리듬 없이 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 이런 식으로 8분 음표를 나란히 상행하는 연습부터 하시는 거죠. 이건 매일 연습하기 앞페이지 보시면 C 메이저 스케일과 G 메이저 스케일이 1권과는 다르게 8분 음표의 리듬 패턴으로 적혀져 있지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8분음표 리듬을 연습할 수 있을 정도로 운지가 숙달되셨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C 메이저 스케일 중급자 버전을 먼저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권의 연습 4번 패턴으로 제가 C 메이저 스케일 가장 기본되는 스케일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1. 어떤가요? 두 마디를 한숨에 가셔야 하고요. 8분음표로 모든 리듬들이 연속되기 때문에 2옥타브 도에서 2옥타브 레와 같이 어려운 운지가 넘어가는 부분은 무조건 운지적으로 숙달이 되어야만이 연습할 수 있겠죠. 운지적으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셨다면 한 가지 더 미션을 추가하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메이저 스케일의 기본적인 반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메이저 스케일들의 반음은요, 미파와 시도, 그러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 그리고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사이에는요, 기본 음보다 조금 더 낮은 반음 간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C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미하고 파, 그리고 시하고 도 사이에는 반음의 간격을 유지해 주려고 집중하셔서 연주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제가 다시 연주해 보면요, 도레미파 연주를 하실 때
미파와 시도 반음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지 못하시다면요, 미하고 파 사이부터 음들의 간격, 미하고 파 사이 음정이 미묘하게 틀어지면서 솔 그리고 라, 시, 도까지 그 음 사이의 음정들이 다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요. 미파와 시도는 약간 낮은 음이다 라는 정도만 인지하셔도 음감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연주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연주해보면요. 원, 투. 그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운지만 가지고 연습하는 것보다 그 음과 음 사이, 그러니까 음정을 간격을 맞춰주면서 연주하시는 게 스케일 연습하는 바른 연습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G 메이저 스케일의 기본 패턴 연습 5번 패턴도 제가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다시요. 아까 연습 4번에서 주의하신 것과 같이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사이,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사이, 그러니까 G 메이저 스케일로 말씀드리자면 시하고 도 사이, 그리고 파샵과 솔 사이의 음정의 간격이 반음이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좋고요. G 메이저 스케일, 파가 샵이 되는 스케일이죠. 이전에 C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미하고 파 사이는 조금 간격이 좁다라고 생각하셨다면 G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미하고 파샵 사이는 온음 간격, 그러니까 아까 미하고 파 같이 반음 간격이 아닌 온음 간격으로 살짝 띄어서 연주해 주셔야 하고요. 살짝 띄어서 연주하셨으니까 파샵과 솔 사이는 반음이 될 수 있도록 연주를 해 주셔야겠죠. 이와 같이 G 메이저 스케일, 그러니까 샵이 하나 붙어 있는 기본적인 G 메이저 스케일에서 파샵을 운지만 연습을 하셨다면은요, 방금과 같이 파샵, 미와 파샵 사이, 그리고 파샵과 솔 사이의 음정들이 이 간격들이 틀어지게 되면서 음정들이 조금씩 전체적으로 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메이저 스케일 연습의 큰 비밀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조금 더 어려운 연습 패턴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의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요, C 메이저부터 시작해서 C 샵 메이저, D 메이저, D 샵 메이저, E 메이저, F 메이저, F 샵 메이저, 이런 식으로 나란하게 반음으로 메이저 스케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수록해 두었는데요. 가장 기초가 되는 C 메이저 스케일부터 어떻게 연습하는지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메이저 스케일,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8분음표로 상행하는 연습을 잘 하셨다면 어렵지 않은 패턴들인데요. 연습 4번과 같은 패턴으로 도부터 도까지 상행했다가 도부터 도까지 하행하는 스케일의 연습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C 메이저 스케일의 1번 패턴 제가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자, 이렇게 1번 패턴은 쉽게 연주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2번과 3번 패턴은 2도씨 상행하는 도레미 패턴에 도레미도 이렇게 3도로 뚝 떨어지는 패턴을 연습하실 텐데요. 도부터 도레미까지 올라가는 동안에서도 도의 음정을 기억하시면서 상행을 하시다가 미에서 도로 뚝 떨어질 때 이전에 연주하셨던 도의 음을 기억하셔서 도를 다시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